다음 달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 4만 1천 명이 초청됩니다. 초청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 가족들도 포함됐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당초에는 1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초청 참석자 규모 상당히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는 거리두기 지침이 해제되면서 4만 1천 명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권양숙, 김윤옥 여사를 포함해 전직 대통령 가족들까지 취임식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유족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신 모든 유족분들께 초청의 뜻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취임식 참여를 신청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추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임식 당일에는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까? 네, 새벽 0시가 되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이어 오전에 윤 당선인의 서초동 사저 앞에서 축하 행사를 한 뒤 국립현충원 참배를 거쳐 윤 당선인이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도착하면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수위 소식도 알아보죠. 배달 플랫폼 라이더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법 개정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 대부분 계약이 플랫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달업의 경우 사고로 숨져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수위는 라이더에 대한 산재 관련법 개정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배달요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노사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본 뒤 추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에서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